공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2부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접수해 보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스타분들 개인톡방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죠. 개인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톡스타 검색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여섯 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또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8시 59분 7초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별톡방으로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잖아요. 2부에서는 힌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0이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네요. 1번 치킨 게임, 2번 제로섬 게임, 3번 마피아 게임. 0이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0이 영어로 뭐죠?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스타 2부에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입니다. 국내가 좁기 때문에 난 좀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화면으로 스타분들부터 공유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다리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참 시장, 참 말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좀, 장 초반에 좀 버티나 싶었는데, 웬일로 미국장 살짝 밀렸는데 우리나라장이 버텼어요. 그래서, 잠깐 버티나 싶었는데 역시나 중국장 확인하고 나니까 안 가죠. 예, 확실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증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아무리 잘 가도 중국 10시 반 개장하는 거 맞춰서 그거 보고 장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데 힌트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침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고시하느냐 보시면은 답이 그냥 보입니다. 장이 그냥 거의 상관계수가 거의 0.91까지 가거든요. 거의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시 반인가요? 오늘 2시 반에 갑자기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면서 갑자기 현물을 거의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좀 2시 30분부터 쭉 밀렸는데 이럴 때 바로
해외 투자 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장 가지고 아, 다 밭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시초가에 멋있게 잡았던 분들 내일 또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북 특사단 들어간다고도 엄청 기대하시고 잡으셨던 분들 오늘 실망이 좀 크실 텐데 오늘은 주식 얘기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글로벌 투자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롱매션매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투자 상품 중에, 롱, 매수해서 좀 크게 수익 볼 만한 종목들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요. 숏, 그러니까 매도를 쳐서, 크게 떨어진 종목이나 크게 가격이 하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 두 분들이 너무 잘 맞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장기 추세나 추세에 정말 강하신 우리 해양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가장 유명하신 우리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양스타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뭐 잘 지내셨나요? 그 톡방이나 리딩 했던 거나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인사 겸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매수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었고 지난 그 톡스타 한 뒤에 이제 매수장이 많이 펼쳐졌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보고 있던 지지 자체가 다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를 안 보고 있어요. 아, 네. 중요한 인상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좀 이따 결론을 미리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제 시황 자체가 조금 관망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좀 손을 안 댈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러다가 이제 중장기적인 또 이제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시향을 그동안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리고도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아주 해피한 날이 8월 29일 해피했었죠 다들. 자, 그럼 우리 AG 시스템님, AG 네. 시스템님도 뭐 톡방 리딩 어떻게 했는지랑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다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박스권 플레이였고요. 그다음에 신고가만 올라가고선 다시 하락으로 떨어졌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만들어낸 신고가 대비해서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에 만들어냈던 포지션들을 전부 다 터치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 포지션 때문에 역반전 추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매매를 변곡 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에 좀 연달아서 승률 100% 를 한번 두 번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한 하루에 포지션을 7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전 이틀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수익이 다 괜찮지 않으셨나? 톡스타 한번 톡방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이 두 분 방은 그냥 무료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많이 가보셔가지고 많이 대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실시간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같이 방송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번 주 뭐 이거 안 빼놓고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 역시나 이거 이슈 하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시나리오별로 진행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쯤에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2천억 달러 관세부가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나리오 하면 딱 세 개가 있겠죠. 일단 12월 중간 선거 전에 원만하게 타결. 베스트 시나리오죠. 상당히. 두 번째 지지부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거니 하면서 질질 끄고 가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강대강 전략. 서로 그래서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 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외 선물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 예측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각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서 각각의 대응 방법을 잘 마련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스타님들 오시고 일단 요 세 가지 시나리오 관련해서 한번 대응 방법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AG 시스템 스타님 먼저 한번 갈까요? 예, 시나리오별로 한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 그냥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뭐 그냥 한 번에 쭉 가셔도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세 가지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강중하로 상중하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상위 일단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타결이죠. 근데 사실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낮은가요? 네, 일단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장관급에서 차관급 그 다음에 지금 일반 그냥 대표단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네. 국공무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국공무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실무 지금 회담
진 애는 이제 국공무원급도 아마 참여가 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은 네. 예,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점점 실무 단계로 내려가는 반면에 일단 대변인 자체도 부대변인으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백악관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도를 낮게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결 자체가 나기가 어렵다. 협상 자체가 체결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타결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다. 네. 근데 타결되면 뭐 어떻게 대응하죠? 네네. 일단 타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포지션 자체를 그냥 바로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골드 자체는 매도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결되면. 네. 네. 협상이 11월 중간 선거 전에 타결시입니다. 네. 이때는 골드에 대해서 매도 전략. 네. 왜냐? 일단 금리 인상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포지션 들어가면은 지속적으로 하방 모멘텀 나오죠. 그다음에 플러스로 일단 리스크 삭제되기 때문에 골드는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달러는 박스권으로 좀 예측을 드립니다. 네. 달러화 자산은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지금 96.5 라인,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앙 라인입니다. 네. 여기에 이미 한번 맞고선 플레이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 타결 나고 나면은 중국장 친구들이 지금 달러에다가 매수 넣었던 물량들 더 추가적으로 빼겠죠. 네. 그럼 이게 따라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유럽 테이퍼링이랑 계속해서 서로 박스권 플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P랑 나스닥은 추가 상승 네. 포지션 아, 추가 상승. 네. 추가 상승 포지션. 네, 딱 아, 이 도를 도르나요? 아. 네, 협상 타결이 났을 때는 뭐 일단 호조적인 부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 일단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미국한테 더 이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딱 이 상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 타결이 났다는 거는 미국한테 뭔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야 네,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의 문제이지만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S&P 나스닥은 추가 상승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권 포지션은 당연히 상승 포지션입니다 일단 중국장 친구들이 그동안에 좀 쥐고 흔들었던 부분 그리고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 때문에 채권에 함부로 지금 진입을 못했었는데 예, 추가 물량들 진입될 거기 때문에 채권 상승 포지션 보시면 되겠고요. 예, 협상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현상화보다 유리할 것 예,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포지션이죠. 예, 협상 타결이 지지부진, 국지적 그냥 예, 협상 국지적 마찰 뭐 협상 지속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협상 안 중에서도 메인 안들은 타결이 안 되고 그냥 이 둘 중에서 예, 정말 이제 자잘하고 서로 포기할 수 있는 카드들 예, 이건 버려도 된다 이런 카드들만 서로 협상한 상태로 보시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일단 S&P 나스닥은 4분기에 약간의 조정 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분기가 위기의 4분기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예, 일단 테이퍼링 유럽에서 치면은 달러 예, 같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채권도 같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금리 인상 들어가기 때문에 골드 매도 포지션 뭐 웨스 포지션 계속해서 플레이, 핑퐁 플레이 나오겠죠. 네, 그럼 당연히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중간 선거 예, 트럼프가 지금 패배할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높게 보시네요. 네, 민주당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 선거 만약에 협상 타결이 먼저 안 나면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중간 선거를 맞는 거기 때문에 아, 너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요인이 좀 크게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 네, 평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채권은 지속적 금리 상승에 따라서 그냥 보합권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지금 최근 장 보시면은 금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도 원래는 채권 하락 모멘텀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율 역전 들어가니까 그냥 외화들 유입돼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 플레이로. 그래서 이 금리 상승 지속에 따라서 그냥 보합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타협 부분은 어느 정도 약하게는 나니까요. 그다음에 골드 인상분, 예, 금리 인상분에 따른 매도 포지션. 예, 이거는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냥 무역 전쟁과는 별개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역 전쟁은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건 협상도 아니고 그냥 협상이 타결난 것도 아니고 부결난 것도 아닌 예,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인은 빼버리고 예, 골드는 자체적인 매도 포지션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도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기존의 중앙 라인입니다. 지금 새롭게 88선에서 96.5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중앙 라인 92, 예, 정확히는 92.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96.5, 예, 딱 4.0 박스권에서 계속 진동할 것,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제일 나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높게 평가를 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 제일 나면 안 되는 시나리오가 네. 가장 최악을 생각하고 있네요. 네, 지금 지속적인 강대강 충돌, 예, 이게 지금 지속 시나리오인데 사실 저는 뭐 강대강 충돌과 지금 이번 안에 사이 정도로 봅니다. 정말 버릴 카드들은
버리겠지만 사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양보 없이 WTO가 중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갈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WTO 안에 대해서 미국이 뭐 받아들일지 중국이 받아들일지 이 여부는 이 각국이 결정하는 거지만 뭐 네, 이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WTO 탈퇴하는 겁니다. 탈퇴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WTO 측에서는 미국 측 편을 들면서 지금 협상안을 마련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WTO 사무총장이 한번 발언해줬죠. 트럼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인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서양 우방국들도 중국 안 좋은 거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 발언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편은 들어줄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 전에는 미중 간에 서로 협상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강대강 충돌이 좀 셀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1월 중간선거 기점으로 채권은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중 충돌 계속 세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지금의 채권 매수 모멘텀이 한 번쯤은 끊어질 때가 오는데 중간선거 포지션 때는 한번 끊어질 때가 옵니다. 매수 모멘텀이 한번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월 금리 인상 포지션 때 다시 재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나스닥은 딱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적정선에 타결한 부결안이 나왔던 이번안과 똑같은 상태의 조정 정도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조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딱 이번안과 동일한 정도의 약한 조정만 나올 걸로 평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드는 이제 금리 인상분에 따른 매도. 골드는 그냥 갈 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뭐 무역 평가랑 별개로 그냥 골드는 그냥 골드대로 갈 길 가고 정말 좋게 협상안이 나온다면은 더 강한 매도세가 나올 뿐이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보복 무역 흑자로 인해서 달러는 이제 98선까지 추가 상승 한번 보내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98선까지 왜 갑자기 오히려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타협 협상이 WTO 중재안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중재안은 넘어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무역과 마찰이 미국과 마찰이 심해질 경우에는 포지션을 우리가 그럼 일단 미국한테 선침해로 수익을 빨리 챙겨야겠다라는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무역 흑자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 조금 더 살짝 인하시켜주고 달러에 대해서는 추가 절상시켜서 빠르게 본인들의 무역 협상을 무역 대미 무역 흑자를 끌어낼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98선까지 추가 상승 모멘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투자 상품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VIX ETF. 빅스 ETF. 네. 그죠. 빅스 ETF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한번 빅스 ETF 한번. 네, 30선 한번 찍었었죠. 네, 30선 한번 찍어가지고 폭등을 했었는데, 이제 VIX ETF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계속 12.86, 뭐 12.54 이 정도에서 계속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시어스 울트라빅스 네. 쇼텀 같은 경우는 지금 8.69에요. 네. 최저가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11월 중간선거 때려 맞고, 테이퍼는 때려 맞고, 미중무역 협상 안 좋은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조정 한번 나올 때 VIX 곧 급등해 줄 수 있습니다. 한 20선 정도 이상 20선 초반 정도까지는 급등 보여질 수 있고요. 예. 그럼 이 모멘텀에 따라서 일단 매수할 경우에 그렇게 큰 손실 없이 슈팅 잘 나와주면 오히려 큰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는 이런 ETF 상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IX ETF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50, 그다음에 항생, 그다음에 ECS, 중국 120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분산 매도 다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지수 상품들에 대해서는 분산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편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산 매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ETF 상품 인버스로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ETF, 빅스 ETF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빅스 ETF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너무 낮은데요? 네, 그냥 낮은 수치에서 모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담다가 네. 리스크 높아지면 한번 슈팅 쏠 때 수익 청산. 20 넘어가면 네, 20 넘어가면 20 넘어가면 하나 한번 20 넘어갈 때 한번 이렇게. 네. 20 넘어갈 때 한 번씩 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뭐 제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로 원래 안 가. 네. 지난번에 네. 한번 제로 한번 가가지고. 네네. 네. 빅스 인버스가. 네. 빅스 인버스가 한번 제로. 네, 인버스는 가실 수 있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네. 한번. 네. 보시면 이게 제가 본 차트가 이게 빅스 차트인데요. 바닥을 거의 지금 바닥이 거의
이제 여기서 바닥 내려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더 안 내려가거든요. 빅스 같은 경우 원래 빅스의 성질상 바닥으로 더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냥 모아놓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VX 알겠습니다.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변동성 지수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모멘텀이 세지는 4분기 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VX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해양스타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역전 시나리오별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무역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왜냐하면 당장 이번 주에 일단 발등에 불이 살짝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윤진님 말씀 듣는데 네. 뭐 진짜 농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결론은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4분기에 안 물릴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네. 결론은 같은데 이상히 내용은 조금 보고자 하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장 자체는 무역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 조정이다 뭐 이런 말을 꺼내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지금 제가 일단은 차트에 이제 기준을 하나 그었는데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를 안 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가 말해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11월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증시를 한 차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역전쟁이라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 더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시나리오로 작용될 가능성도 커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야, 이게 그렇죠. 어떻게 그 보통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악한 조건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 연초 같은. 근데 이미 이거는 추가예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추가라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1차 합의 부분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입장인데 1차 합의가 이루어진 여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 갱신을 했다는 거는 2차에서도 별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다시 화두가 되는 거는 합의라든가 어떤 마찰 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 조정 자체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요거 전주만 네. 해도 앞두긴 앞뒀는데 전주인데 별로 신경 안 썼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이제 또 다시 신경 쓰기 시작하는 네. 약간 요런 그림인데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약간 사골 국물도 아니고 그죠. 좀 우려 엄청 우려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올해 초부터 우려 먹죠. 네. 근데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투자 약간 무뎌졌을 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걸 원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제 썰전이니까 제 생각을 조금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역전쟁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우려를 표면하는데 약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어쨌든 간에 단기 중기적인 차트 60분봉으로 보면은 매매할 구간은 아니에요. 단기 조정이 와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박스 랠리로 펼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네모칸처럼. 아, 단기 조정 왔을 네. 때는 박스로 네, 이제 깨서 내려가는 것보다 이런 차트 장세가 조정이 되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뷰가 이제 추세 뷰가 네. 안 나오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아 여기서부터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포인트를 찾기 전까지는 좀 나스닥 자체를 오래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조정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이 구간 내에서는 그냥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 뭐하러 매매하냐.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자체라든가 합의가 어느 정도 조정 자체가 끝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그러면 보겠다. 이제 그때는 박스권을 이탈하든지 돌파하든지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시황이 나오겠죠. 네.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지금 이제 달러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하고 싶은 말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굳이 할 말은 없을 네. 것 같아요. 예, 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동일해서 저도 놀랬어요. 사실 저도 박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수의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이제 사실 톡스타를 통해서 무방으로 어제 3시간 풀강의를 때렸어요. 아, 풀강의를 또? 네, 내일 또 할 건데. 네.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 소비자 물가지수죠. 0.1포인트가 하락이 됐어요. 이게 박스 랠리 중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달러를 추가적으로 좀 더 끌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신 게 맞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한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22? 예, 22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습을 조금 드려드릴게요. 테이퍼링은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한번 우려먹었다?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보고 있어요. 왜냐?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그 달러세가 매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은 게 3월부터예요. 이게 다수의 투자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관점 자체가 2018년도 12월에, 17년도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하고 1, 2개월 동안 이끈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은 테이퍼링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 22는 이미 종료를 하겠다고 시사를 했어요. 12월에. 그럼 더 이상 끝이에요. 이제 시장이 갑자기 뭐 금리를 갑자기 인상해버린다나 그러지 않으면 뭐 이렇게 비슷비슷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로존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없죠? 거죠. 예, 네.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하에서는 약간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내년 아마 10월쯤이나 가능할 거다. 6월 이제 2분기가 다 지나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때 되면 또 이제 드라기 총재가 떡밥을 뿌려요. 야, 우리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할 준비 됐다. 이런 식으로 떡밥 뿌리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마리오 드라기 떡밥이, 이게 청개구리 마리오 드라기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트럼프죠. 네, 유럽의 트럼프. 네, 유럽의 트럼프라 네. 말이 너무 많이 바뀌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사이클 순서상 테이퍼링을 종료하고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통화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급변하는 그 장세를 줄 만한 통화정책을 꺼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야 다음번에는 좀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하자 하고서 소스를 던져요. 그럼 그 소스를 가지고 그래서 회의록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달러를 잠깐 볼 텐데 지금 이런 여러분들한테 좀 충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올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어제도 강의를 했어요. 작년과 같이 원외의 매도장으로 달러가 이렇게 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공감하는 건 이 사이에서 랠리예요. 올 한 해 마무리가 이렇게 랠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 빅시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나 본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엄청난 빅시황이에요. 하나의 그 유로존이라든가 미국의 통화정책 변질을 바꾸는 엄청난 빅시황이기 때문에 작년 자체 달러가 이렇게 기조가 유지됐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시황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안 돼요.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종료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하러 그거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단순 이 구간 내에서 이제 금리라든가 정책의 약 조정 변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박스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주 차트를 볼게요.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날 보시면은 31일이에요. 31일. 제가 이 지지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자, 31일날 유로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지금 금리고 뭐고 유로 상황이 경제를 대변해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고서, 자, 차일 상단부터 봤던 지지 자체가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이번 한 주는 추세적으로 달러가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여건이 눌려져 있구나. 이거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진입 안 하셨다면은 최상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지 자체가 밀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도적 접근 한 번 더 유로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단타성으로 좀 가야 되는 거는 FOMC 회의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한 추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좀 오래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내일 톡스타 통해서 또 한번 무방을 할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지난주 네. 핫딜까지 한번 바로 넘어가죠, 한번. 그럼 그 지난주 핫딜에서 이제 나스닥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나스닥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나스닥 자체는 이제 매수 뷰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기준을 보냐면 60분봉에서 스팸 밀리기 전까지. 야, 어제 밀렸네?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전까지는 매수를 보자 2주였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왜냐? 확률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 추세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조금 많이 설명드리지만은 그것도 이제 강의를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스팬의 돌파라든가 스팬을 돌파하지 않냐 이 부분인데 시황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로 열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랠리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는 이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나스닥 예전 차트 보시면 아시죠? 올라오다가 좀 박스 그리고 거기서 그죠. 방향을 다시 위로 쳤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장세가 그래요. 최근 장세가 박스 랠리 치다가 가고 또 랠리 치다가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봉상 지지가. 그럼 이거 밀리기 전까지는 조정이 세게 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럼 약조정이 이 구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를 스탑해버리자. 이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역전쟁이라든가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조정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시황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길면은 한 2주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2주도 지켜볼 수 있고 저는 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니다 싶으면은 매매를 안 해야 돼요. 내가 보이는 장에서만 좀 매매를 하자. 왜냐면 종목이 때문에. 다양하니까 해서 그렇죠. 뭐 굳이 다스닥만 주구장창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그런 장이 아니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시세 나온 추세 나온 상품으로 주로 하자. 네, 뭐 이런 주인 것 같고요. 나스닥은 좀 제가 봤을 때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고 어떤 시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유진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저런 박스랠리에 대한 공감을 했고 지금 상황은 이제 골드라든가 유로를 매도를 보는 관점이 맞아요. 유로나 골드를 매도 보는 관점, 네, 매도로 맞아. 보는 관점이 맞고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낮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이탈리아도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상승 랠리 이제 박스 랠리 중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만한 여건이다. 뭐 이 정도로 좀 언급드리는 관점에서 지지 자체를 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거를 좀 보고 이 기준으로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은 좀 나쁘지 않게 매일 데일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나스닥 딜까지 다 하신 건가요? 그럼 내용 그렇죠. 나스닥은 이제 관망 네, 이제 뭐 똑같아요. 골드랑 알겠습니다. 유로 자체는 매도 갔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보시면. 나을 것 같다. 네, 골드도 매도지만은 왜냐면 골드가 뭐 다음 주 핫딜 할 때 바로 유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LG 시스템님 그 지난주 핫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파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왔었는데, 네. 사실 파운드가 제일 중요한 시황 일단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EU랑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EU랑 협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일단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주 지금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연달아서 연 하방을 찍고 있어요. 사실 뭐 달러 인덱스가 상승 방향 보여준 것 때문에 다른 뭐 통화들도 다 하방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호주랑 파운드가 유달리 좀 세게 하방을 내고 있고요. 올라가지도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올라가지도 많이 못했고 지금 오히려 지금 1,300선에서 아예 지지라인 형성했다가 다시 오히려 커버링으로 매도 방점으로 저항선 만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시황은 일단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였는데 원래는 이제 10월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올해 초까지 살짝 있었다가 올해 중순 들어오면서 10월달에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노델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가 터지기 시작을 했죠. 나오면 네. 10월달 택도 없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노딜 브렉시트 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달에 안 되고 이제 11월 중순까지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일단 저번 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하방 시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1월 중순까지 정말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느냐? 네, 좀 마무리가 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연말로 해넘길 것 같은 느낌이 네, 같은데. 사실 지금 정치적인 부분은 11월 중순까지 날 수 있어요. 네,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들은 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뭐 EU 시민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영국 법안을 어떻게 종결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날 수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파트죠. 네, 네. 지금 메르켈 총리가 경제 파트에 대해서는 영국 절대로 패를 주면 안 된다. 네. 네, 저 친구들 한번 패줬다가는 나머지 국가들 다 나간다. 네,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설례가 되니까. 네, 설례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번
패를 받아가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에는 경제적 이권만 이후에다 한 달을 걸치고 정치적인 부분은 빠져나가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를 경제권에는 확실히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월 중순까지도 아무리 영국이 관련 법안들을 소프트 브렉시트 중립법안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펼쳐놓는다 한들 EU에서 캔슬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정치적인 부분만 타협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만약에 내년 3월 전까지 정말 긴급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다행인데 3월 이후로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빅쇼트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빅쇼트.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대표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의 선례가 있던 종목이죠. 네, 아주 두드러 팼죠, 완전히. 네, 사실 그때도 독일과 영국 간의 지금 이연의 협정 때문에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그때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파운드가 일단 경제 상황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방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지금 파운드를 매도를 진입하실 분들이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실 거냐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이번에 시황이 미뤄지고 나서 지금 협상안이 미뤄지고 나서는 당연히 선진입 물량으로 살짝은 들어와졌습니다. 근데 대규모 물량으로 들어와줄 수 있는 건 일단 10월달 넘어가서 11월 길거질 때 이제 막 11월 이제 중순까지 협상안이 어느 정도 타결안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언론화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물량들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11월 중순까지 절대로 안 나오겠다. 그럼 이제 10월 말부터 공격적으로 쇼패팅 들어가기 하는 겁니다. 전체 물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브렉시트 전까지 노딜 브렉시트 형태로 유지가 될 경우 전체 물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그때 10% 정도만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1월 중순까지 타협이 안 나고 이제 4분기가 끝날 때쯤에 추가적으로 30% 물량 진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시점부터는 이제 내년 노딜 브렉시트를 직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3월 이전에 급격하게 경제협상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스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미스나는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쇼패팅이 들어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헤지펀드 물량들은 거기서 추가로 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맞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나머지 60% 물량 풀베팅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를 받아줄 수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본격적으로 매도장으로 꺾여서 매도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쇼패팅이 3월 30일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3월 초부터 그냥 그때부터 매도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월 달 중순 가가지고 급격하게 경제 협정을 처리하기보다는 그때 시점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인정하고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꾸려나가자 이런 쪽으로 포지션이 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협상안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 위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매도 물량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숏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지금부터 선 매도 물량들에 대한 포지션 ETF로 진입하시면 장기 홀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저번 주도 매도 핫딜이었지만 앞으로의 관점에서도 ETF 장기 매도 가능하시다는 거 확실히 좀 봐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헤지펀드들이 덤빌까요? 조지 소로스가 사실 클릭이나 잘 할 수 있을지 본인이 클릭 안 하겠지만 아주 나이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많으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키겠죠. 시키겠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소문이 나오면 저는 재빨리 파운드를 매도하겠습니다. 저도. 네 일단 뭐 일단 파운드 얘기만 해주시면은 이제 나머지 헤지펀드들이 다 몰려서 해주니까요. 그 정도 화력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 헤지펀드에 덤비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쉽게 박살난다는 걸 우리나라 IMF 보면서 참 느꼈어요. 우리나라 IMF도 때도 참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우리가 좀 염두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AG 시스템님하고 혜왕님이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내용을. 자 이번 주 핫딜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 역시 혜왕님 유로 얘기해 주셨고 AG 시스템님은 5일 항생 중국 120 인덱스를 패라.
네. 그 패란 얘기죠, 이거. 패란 얘기잖아요. 네. 패란 얘기 아니, 그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그죠, 패란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요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뭐, 혜영님, 유로, 아까 유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언급, 뭐, 자세히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지금 상황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네. 뭐,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됐다는 건, 강한 지지와 함께 이제 유로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 떨어졌다는 거는 금리 상태 또 없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안 좋은 결과죠. 예, 네. 네, 안 좋은 결과고 이 랠리 구간이 펼쳐질 수 있는 장세 안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어쨌든 간에 유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이다. 네. 한 번 더 달러의 강세를 이끌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 정도 관점만 좀 유지하고 싶고 저기 또 위안화도 절하고시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달러한테 더 호재죠, 뭐.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상황 자체가 근데 좀 지지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난해하긴 해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저는 앞으로 조금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올해 달러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골드랑 유로 진짜 어려울 거예요. 추세가 일단 한번 네. 쫙 나왔고 작년에 이제 좀 네. 박스 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MC님께서 저 아시지만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매수를 네, 좀 고집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유로 그냥 매수 후려쳐라 이랬는데 신세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올해는 달라요. 네. 올해는 안 돼요. 네, 이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유로 좀 매도적 관점은 FOMC 회의 전까지 좀 유지가 될 거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탈리아가 GDP 3%의 부채를 이미 넘긴 상태고 피치에서 지금 시용 등급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참 중요한 건 이 브렉시트가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양보를 해버리면 이탈리아가 지금 이탈리아도 오송운동이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브렉시트처럼 EU 탈퇴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도 이번 빅쇼스로 한번 아니 빅쇼스는 아니고요. 예, 핫딜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로 관련해서 좀 뭔가 좀 포지션이 있거나 고민 많으신 분들은 좀 해양스타님 방에 꼭 가셔가지고 무료로 오픈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저는 사실 이런 거 다 무료로 오픈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무료로 오픈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가셔서 예, 좀 조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에이지스테님, 종목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네.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5일만 뭐 ETF 장기 매수 뭐 사실 제가 롱맨 쇼맨 스타트하자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는 70달러 찍었어요. 네, 네. 네,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ETF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 왔다 갔다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ETF로 그냥 떨어지면 매수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제가 아마 롱맨 쇼맨 거의 폐지될 때까지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10년 갈 수도 있는데. 그죠. 10년 수도 있어요. 네, 네. 계속 저희 타율 맞추면은 10년 네. 가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항생이랑 이제 차이나 CES 차이나 120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건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흥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한 매도 포지션 관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 5일에 대해서는 ETF 그냥 장기적으로 매수 포지션 말씀을 드렸고 떨어지면은 64.50 이하에서 계속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냥 플레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생이랑 이제 CES 차이나 12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콩 지수기 때문에 여기 지수 자체에서 차이나보다 더 강한 매도 모멘텀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죠. 예. 근데 항생이 지금 텐센트가 너무 안 좋아요. 텐센트가 네. 너무 안 좋아서 네, 항공도 밀리더라고요, 계속. 네, 사실 뭐 텐센트 건도 있지만, 네, 일단 텐센트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관계가 사실 홍콩과 좀 중국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홍콩 자금의 대부분이 사실 중국 출처를 우회해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홍콩 자본은 그냥 거의 중국 자본이랑 연동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도 거의 연동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동시 매도를 분산으로 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네, 말씀드린 CES 차이나 120이랑 항생이랑. 네, 같이 분산 매도 들어가시면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권이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협상안 아까 1, 2, 3 상중하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 이 안 중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날 것이냐의 문제 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본인들이 둘이서 양자협상을 타결을 하든 혹은 WTO에서 중재를 하든 결국에는 지금 미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양보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원래 패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실 은근슬쩍 이제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많이 슬쩍슬쩍슬쩍 차지해서 최근 우방국들한테 대미무역흑자뿐만 아니라 각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챙겨오다가 여기에 대해서 반납해라라고 트럼프가 확 벽을 쳐버리니까 다시 무역협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느냐 완전히 미국한테 패권으로 넘어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일단 WTO를 압박하는 트럼프 모습을 볼 때 그냥 WTO한테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WTO가 무역기구로서 하는 게 없다. 뭐 이 정도 발언까지 해줬는데 탈퇴할 분위기? 네, 지금 탈퇴할 분위기까지 미리 그냥 압박을 가했습니다. 항상 이게 트럼프의 무역 방식이에요. 네. 먼저 일단 방식이죠. 패를 다 빼서내고 그냥 줬던 걸 일단 다 뺐습니다. 다 뺏고 나서 이제 하나씩 줄까? 이렇게 하는 습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단 WTO 측을 다 무시를 하고 우리는 얼마든 탈퇴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뺐어요. 그런데 지금 WTO 측 반응이 웃깁니다.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이 미국한테 반발심의 어떤 발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미국을 두려워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이탈할 경우에 WTO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착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WTO 무역 중에서 11%를 뭐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탈퇴할 경우에는 미국도 손해다. 그리고 관세 부과 협정들도 다 WTO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미국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WTO도 손해가 크다라는 거를 그냥 은연중에 낄 수밖에 없는 그냥 본인 발언에서 자동적으로 껴지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일단 트럼프가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좀 애써 달래서 말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얘기해 준 게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들 서양 우방국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멘트를 굳이 껴서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WTO 중재안을 결성한 중재기구 측의 인사들이 내용을 결국엔 결정하겠지만 사실 이 중재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결국 사무총장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기구 구성을 들어갈 때 미국 측 인사적인 인물들을 좀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한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미중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항생 그리고 이 제 메인 CES 차이나 1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항생 종목뿐만 아니라 홍콩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지수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돼서 지수로 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매도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중국장 사실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중국장이 2700 버티고 있는데 황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거 엄청나게 진짜 증시 부양안 쏟아내고 금 지준율 인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금 면제 감세 혜택까지 다 줬어요. 이번에 다 줬는데도 겨우 지금 2700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체감상 안 좋은지 좀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허거집이 하나 있는데요. 하이다리오라고 허거집이 있는데 이 허거집이 원래 곧 홍콩 증시에 상장하거든요. 근데 허거집이 상장한데 4조 원대예요. 얼마나 크길래?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허거 얘기 한번 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는 하이다리오가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맞춘 허거집이 더 맛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픽 AGC는 베스트픽 짧게 금방 짧게 한 번만 해주시죠. 베스트픽 네, 베스트픽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 0.7235 그다음에 파운드 1.2874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드렸었고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딱 한 틱 정도만 고점을 만들고선 그대로 어제장입니다. 어제장에 만들고선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입니다. 이거는 오늘장에 고점을 만들고선 밀린 만큼 이 두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875입니다. 네, 여기서 좋은 베스트픽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들 꼭 LG시스템 톡방에서도 꼭 가서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혜영님 베스트픽은 안 가지고 오셨죠? 오늘 저 가지고 오셨나요? 베스트픽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가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의하느라 포지션 선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일 또 강의가 내일 또 강의가 또 무료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또 내일 또 톡방에 오셔서 강의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재 앵커님께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떠들썩한 세계 시장들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시죠?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0을 0으로 하면 제로죠. 제로섬 게임 2번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아래 띄워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공개하겠습니다. 7087님, 5548님, 3453님, 0870님, 6241님 이렇게 5분 추첨했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스태프분들의 개인톡방과 단체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태프분의 톡방에서 상담 가능하시고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